일단 무난히 가게 됐을 때 오케이브리온이 가지는 저는 조합 밸류 자체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가지는 힘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리브 샌드박스는 굳이 따지면 정식 한타 조합이라기보다는 라인전 단계에서의 서로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면서 좀 굴리면서 그 이후에 좀 선턴에 잡아주면서 사이드 쪽에서 상대를 흔들기엔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브리온 입장에선 빌드업을 나름 잘 짠 게 라이너들이 막 내성이 되게 약하거나 뭐 라인전에서 약한 픽들도 아니고 특히 바텀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이 주도권 잡으면서 용컨까지만 이어갈 수 있으면은 게임이 완전 그냥 원하는 대로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원하는 아이템도 당연히 아즈르 입장에서 템포가 꼬이는 거라서. 예. 오, 오 예. 에포트가 스킬 설계를 잘했죠 지금. 예, 큰 레벨 있죠. 진짜 우르르 가서 시비 걸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한번 연계가 알려 들어갔어요. 땡겼어요. 예, 일부러. 근데 오히려 빠져 나오고 어그로 피파 예, 카리스. 예. 카리스 쪽. 이제 사레벨이에요. 사레벨. 카리스 쪽. 예. 아니 이거 클로저의 센스 플레이. 상대를 자극한 다음에 끌어들여가지고 예. 자 그래서 전멸 두 개를 뺐습니다. 뭐 킬은 안 나왔습니다만 오, 근데 진짜 선 헤르메스가 좀 인상적이긴 해요. 예. 그만큼 상대 조합이 한 번 CC가 맞으면 연달아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예.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2시 쪽에는 자 마오카이가 있고요. 여기 어떻게 뭐 이거 딱 마주치지 예, 않나요? 어떻게 뭐 예. 붙잡고 당연히 이게 도주 루트가 중요한데 일단은 예. 이게 또 당겨오는 게 위로 들어가서 그렇죠. 잭스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맞긴 한데 예. 자 위쪽 잭스는 귀환하려다 말았고요. 이게 이제 다이브가 되냐 대전의 마소! 네 그러면서 커버 헬프! 근데 바로 커버가 오고 마텔! 네 마텔! 어쨌든 포탑을 끼고 있으며 그리고 잡고 아니 이게 클로저의 커버 플레이가 지금 예. 이제 잡고요 클로저가 다이스! 클로저가! 찔러! 네. 더블킬! 그리고 심지어 여기 묘목이 있긴 하지만 예. 오오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걸리조절 걸리조절 네 그리고 어차피 목원 궁원 곧 있으면 끝나요. 그렇군요. 클로저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인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2킬이 나와버렸어요. 상태도 순간이동은 있고 이 5대5 안타도 변수가 많아요. 예. 당연히 이게 뭐 오케이브리온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불러드린다고 해도 네. 다 뭐 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아, 일단 와 빨리 차라리 한타. 한타가 낫긴 하니까 예. 사이드보다 업라인도 번져 세주하니? 세주하니부터? 세주하니가 근데 좀 많이 단단하긴 한데 그리고 클리어 지민 챙겨와서 하이를 잡기 잡았고 예. 그리고 아즈르가 밀어내고 버스 하면서 다의 볼 보여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더 핑퐁하고 핑퐁들이 됐고 예. 아니 그래서 오케이 브리오 아타이 오케이 브리오 클리어 이쪽도 말 그대로 슈퍼 솔저 모드거든요 지금. 맞죠. 예. 만약에 뭐 마오카이한테 잘못 물리거나 이래버리면 그래도 클로저가 넘어지면 진짜 거기서 치명상이 되겠죠. 로켓지역적 폭발. 그러면서 앞라인부터 네 일단은 또 밀러가 예. 아니, 그리고 견디고 자 폭을 꽂아 넣고 네 클로저는 거리 벌리고 똘똘 뭉쳐서 예. 그렇죠. 네 클로저가 원하고 있습니까? 헤라 잡았어요. 그리고 르블랑을 예. 왔다 갔다 일단 아즈르가 넘어와서 넘기게 되면 클리어 불부터 아 지금 클로저가 계속 왔다 갔다 근데 모건도 근데 딜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남았는데 넘기고 각파? 모건도 계속 딜을 넣고 싸움인데 위 네. 아래 일단 왔다 갔다 엄티 테디 테디 있대 말 그대로 저 지방울 같은 르블랑 때려 세워놓고 때리면 그 상태가 그냥 당연히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배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좋은 의미에 정말 독수리 같은 날파리들이 많거든요. 네. 잭스, 르블랑, 이즈리어 이런 친구들이 화력도 좋은데 어쨌든 굉장히 발빠르게 왔다 갔다 날리는 챔피언들이라서 예. 만약에 한 점 돌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예. 원하는 형태로 한타가 리브 샌드박스가 원하는 한타가 되거든요. 나온 거예요 이거. 방금 출근했는데. 예. 근데 피가 반도 없어요. 아니 계속 클로저가 카리스의 출퇴근 이번에는요. 아예 이러고자 근데 또 흘렸어요. 손방. 물론 카리스가 한번 어응해서 클로저의 전멸에 또 뽑긴 뽑았거든요. 아 그럼 그렇죠. 용싸움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만 해야겠죠. 진짜 한 번만 걸려봐. 세 명! 한 번만 걸려! 대전의 모습부터! 가라! 전멸 없지! 죽이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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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죽여! 죽여! 쓰러트려 버려! 그 다음은 클로저가 살았어요! 아니 왜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왜 다 쓰러지지 않아요? 다 썼는데! 왜 안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테디가 와서 이러면 난리 나는데요. 이거 하나둘씩 높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쓰러집니다. 예. 진짜 왜
왜 쓰러지지 않죠? 일어나 정조 죽겠지. 내가 쓰러지면 리브 샌드바가 쓰러지. 패디. 맞습니다. 다시. 아, 살짝 움켰다. 살짝 봐줘. 살짝 텔 봐줘. 아, 말해. 이거 가야 돼. 어우, 테디. 나이스. 아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도 엄청 좋았지만 커버도 왔고. 네. 클로저가 그냥 다 만들어 놔가지고. 쭉. 지금도 거의 반대 공간에 이번에는 밀려 들어갔어. 나 원래 공격하는 거예요. 네. 대대를 봤어. 그래서 저 안정계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준비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오나는요. AP 가지고 잡긴 좀 어려운데. 예. CC가 겹겹이 날아오고 있고 상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일단 공원 빨리 와. 그 아! 안을 잡고. 와, 그 와중에 헤나의 집중력도 엄청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 아, 자금 엄티 나올 때 한 번 맞다. 복귀 왔다. 다시 한번 들어갔다 왔다. 그래서 끝까지 치신 좀 더 봐야 돼요. 예. 더블 결혼. 클리어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클리어. 내가 무기의 달인이야. 그리고 왔다 갔다. 뭐가 막 앵앵거리는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명 잡았는데. 네. 한 명 말씀처럼 한 명 잡았는데. 한 명 잡았는데. 우리는 네 명 죽었고 모건도 죽이면 다섯 명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반겨줄 것 같은데요. 예. 아, 그 앵앵거리는 거 한 명 잡고 나머지 가위. 와, 그리고 모건. 날 잡으려면 예. 적어도 클로저나 클리어 한 명을 와라. 클감을 알아 불러. 왔다 불러. 그래서 내가 왔다. 이야. 하지만 결국 또다시 킬체를 많이 불려놓습니다. 뭐 4형 완성된 건 진작이었고요. 네. 아, 끝났어. 아, 한 줄 줄게, 한 줄 줄게. 어이, 쏘리? 너무 센데? 아, 다시 발언 준비하자. 어이, 씨, 개세네. 아, 어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상태가 잘 크기도 했었어요. 아, 오, 그렇죠. 예. 현재 상태도 4일 사고요. 또다시! 1점상 업디점! 앞라인부터. 아직까지도 힘으로 최대한 버텨보자. 최대한 아지르가 좀 멀어요. 예, 버티면서 아지르와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어, 나름 그래서 다섯 명 이런 손실 없고요. 오케이 브리온. 그래도 탱킹력이 상당한데,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웠다 말았다 싸웠다 말았다 하면 리브 샌드박스가 네. 영혼 효과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아꼈는데 본인은 어떻게요? 약간 근데 다음은요. 예. 일단 사이명. 클클클클클. 일단 사이명. 클클클클. 오오. 또 한 번 뒤로 부시 쪽으로. 아, 이거 헤나가 잡았어요. 헤나가 잡았어요. 무왕이 들어왔습니다. 무왕이 잡았어요. 무왕이 어떻게 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잭슨은요. 근데, 근데 여기 아. 또 한 명의 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력 관리가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또 그 얘기예요. 보시면 어떻게 카리스 예. 정도는 순간이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 예. 최대한 이대로 발언 주면 희망 없다. 한 명이라도 잡아보자. 아니, 상대 유지력이 상대 예. 유지력이 예. 지금 말이 안 돼요. 툭툭 때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정도전 한번 묶어주고요. 예. 그리고 아즈레가 지금 힘이 약해서. 아, 결국 바람 먹었습니다. 와, 리브 샌드박스. 엑스를 밀어내는 게 또 문제였고. 저. 클리어 자. 우타리 테디. 네. 딱 봐도 르블랑이 저러고 있으며. 나머지 선수들 입장에서도 게임이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혼자 다 해주는데. 아, 그래서 이게 나리가 그럴리야. 예. 와, 이러면은 지금 포탑 끼고 지금 다이브 과정인데 최대한. 무왕은 일단 버텨봐야 되고요. 일단 미드 원딜이 없어요. 아, 그래도 무왕이 무왕이 잘 지나갔죠. 헤나 다시 나왔어요. 넘기고 노드 모건이 예. 완전 짠짜라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클리어 반격이었죠. 화살 쏘고 쏘고 일로 와. 노드 모건 들어갔어요. 나를 밟고 가라. 무왕격이 들어갔어요. 테디도 프리딜이에요 지금. 아, 테디도 있군요. 장대포도 무섭습니다. 와, 이러면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아, 그렇죠. 무왕이 없어요. 네. 무왕이. 그리고, 어, 그나마 클로저 포탑 아, 그, 그쵸. 그래도 헤나가. 헤나가. 아, 아니, 저게 또. 살아가지고. 나이스. 진짜. 난타전 31분에 33킬. 넥서스 깨면서 GG. 카리스도 요즘 아즈르 폼 좋았었고. 아, 물론이죠. 물론 썼죠. 물론 클로저는 또 클로저 하면 르블랑 떴을 때부터 계속 기용했던 선수고 좋아했던 선수인 건 맞는데.
근데 진짜 전 이 정도는 예측 못했을 예.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예. 현재 썸 먹이는 무스로 붙었네요. 그렇게 붙었는데 지금 클로젤 르블랑이 32,000 이제 32.9K 나왔죠 지금요. 네. 얼마나 진짜 귀에다 대고 앵앵거리고예요 저게. 타워 우리 살짝 빨렸다. 타워 나 좋아했어. 나왔어. 어 나 버리긴 해. 천천히 할만해? 큐? 줄게. 뭐 가능한데 순차 가능한데 이거 그한테 맞으면서 빼면서 나 가능해 안 주고 안거 할게. 나 여참 이풀 볼게. 바라스 안돼. 바라스 노플이래. 수성 가능 세주 공돈다. 얘들아 우리 세주 공돈다. 자 세주만 10초야. 천천히 끝내자. 이거 이번에 피니쉬해야 되고 바울 수밖에 없다. 수박궁 5초. 4부터 서울 수 있나? 4부터 나 공했죠. 이거 보자 한번. 아즈를 나온다. 5초. 맞았다. 잡았어. 아즈를 죽이자. 아즈를? 어디 있어? 안 나와? 아, 형, 아니, 너무 무서운데 형 근데? 나이스.